이제 이거는 좀 내용이 괜찮아서 읽어드릴까 해요. 명상은 이 오쇼의 장자 강의 중에서입니다. 명상은 마음을 내던지는 것, 그대 자신의 짐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대 의식 속에 배설물을 가지고 다녀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더 둔해질 것이다. 어린아이가 신선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이것이다. 마음이 아무런 축적물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자는 다시 어린아이가 된 사람이다. 그는 그의 배를 비웠다. 노력한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것이고 명상은 노력 없이 흐르는 걸 따르는 거다. 라고 이제 정리가 돼 있어. 잘 정리했죠? 근데 제가 이제 이거 오쇼의 장자 강의 2권을 첫째 권이 416페이지 정도 되고 둘째 권이 430몇 페이지인가 그래요. 양이 더 많아요. 이제 시작하면서 보는데 첫째 장은 그래도 막 아름다운 글이 많고 이렇게 읽어드릴 게 많아서 잘 봤는데 제가 왜그 어렸을 때2000몇 년도더라고요. 2003년인가 6년도 책이던데 그때 그 책을 딱 보고 오쇼 책을 다시는 안 열었던 2003년 이렇게 되면 제가 대학원 때일까요? 언제일까요? 예, 그 오쇼 책을 사질 않았던 기억이 나는데 그 어린 마음에도 20대였죠. 이 사람 이거 자기 합리화 시키네? 이거 볼 필요 없겠는데? 어제 이제 이 얘기를 하다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시람 선생님들한테 이책볼 필요 없겠다. 왜냐면 2권에 딱 들어가면서부터는 제가 이책 미리 봤어요 하고 페이스북에도 이렇게 쭉 이렇게 한번 그냥 했는데 거기 볼펜 한 이렇게 근게 없어요. 그냥 적어만 놨거든요. 자신이 성에 대해서 자유분방한 것, 돈을 모으는 것에 대한 자유분방함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내용을 첫 장에서 제가 400몇 페이지인데 하루 종일 앉아서 한 100페이지 정도를 본것 같아요. 한 50장 되죠. 근데 그걸 합리화시키기 위한 내용이 100페이지까지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뒷목을 딱 잡으면서 오쇼 책을 탁 덮고 다시는 안 봤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장자에 대해서 그렇게 풀어놓은 책이 그다지 많지 않고 강신주 선생님은 그 장자로 박사 논문을 쓰셨는데 당신의 입지나 학문적인 부분이 너무 크게 확대돼서 그분의 철학적인 의미를 보는 데는 의미가 있지만 그 외에는 장자의 글을 보는 데는 조금 어떨까 이래서 이제 뒤로 밀어놨었는데 거기다 대니까 강신주 선생님의 글은 하얀 꽃처럼 청초하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장자의 글은 이렇게 놓으면 이렇고 저렇게 놓으면 저렇구나. 진짜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겠구나. 워낙 그 폭이 넓으니까요. 워낙 깊기도 하고, 워낙 높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번의 책을 볼 필요가 있는데, 오쇼의 장자 강의의 2권은 볼 가치는 없다.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건 오쇼의 아슈람이라고 안 하고, 수행처라고 안 하고 오쇼의 리조트. 그래서 그 뒤에 딱 보면 그책맨 뒤에 보면 리조트에서 어떻게 즐길 수 있는가? 리조트의 사용법, 호텔 사용법처럼 그렇게 나와요. 아,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있어서 자기가 수행자라는 걸 내세우진 않았구나 하는 게 이제 그 뒤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뭐이 정도면 양심적인 분이라고 볼수 있겠구나 이렇게 그냥 하고 저는 그래도 끝까지 봐야 되지 않겠나 해서 끝까지 썸머리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근데 오셔도 깨달은 분에 들어가요. 낮은 단계라고는 하지만 인도에서는 높은 단계 뭐 낮은 단계 이거를 좀 그레이드를 보시더라고요. 깨달음에 있어서도 좀 아무래도 차이가 있는가 봐요. 안 깨달아봐서. 저는 뭐 감히 뭐 오셔 너 나빠 뭐 이렇게 얘기할 자격은 없어요. 그래서 깨닫지는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하신 분이죠. 예, 그런데 이게 높은 단계로 깨달은 건 아닌가 봐요. 그래도 깨달은 단계로 넣어서 들어가는 면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리스펙트해서 이거를 가져온 거고요. 감히 뭐 저는 뭐 말가불가 말할 자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더 열심히 수행을 해야 되겠죠. 예, 마음은
내던지는 것, 자신의 짐을 제거하는 거다. 예, 이게 이제 맞는데요. 아, 명상은요. 마음을 내던지는 거다. 그러니까 마음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머무는데요. 과거에 머무는 그 오래된 캐캐 묵은 마음, 그것을 배설물로 보고 그것을 내던진다. 그러니까 그것을 내던진다는 거 표현보다는 요가적인 표현으로 보면 조금 더 멀리 선다. 내가 그에게서 좀더 멀리 선다. 그러니까 나의 마음을 하나의 인격체로 바라보고 그냥 멀리 선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명상이라는 건 노력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 정말 맞는데요. 명상은 그냥 흐름을 따라가는 거다. 그래서 이거를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flow, flow, flow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딱 집중해서 그 삼매 상태에 딱 들어간 것, peak experience, peak, 우리는 피크 포인트를 찍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그 peak이에요. peak experience라는 게 응용 심리학에 보면 있는데 그것은 peak experience는 보통 이제 대마초나 마약이나 이랬을 때 아주 그냥 그렇게 그 혼돈의 상태로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너무나 황홀한 상태, 아이, 단어 까먹었어요. 그거요? 예, 그래서 그 액타시, 아이, 답답하네요. 아시는 분 올려주세요. 예, 그래서 그것은 명상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흐름을 따라가는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하고 있으면서 주객이 미분된 상태다. 이거를 현상학적 이론으로 가져오면 I am so 이런 나와 너와의 주객이 미분이다. 그러니까 THOU거든요. 아예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스펠링을 제가 항상 영어를 하면 외국 분들 What? What? 네. 너 한국말 해 이러거든요. 너네가 한국말 해도 나도 못 알아듣거든. 막 이렇게 너무 당당하죠. 예. 당당하지 못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들도 한국말 못하는데 내가 영어 못한다고 뭐좀 어떤가요?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I am so 이론을 so 예, I am so 이론과 똑같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주객이 미분됐으면서 강물처럼 흘러가고 그리고 픽 익스피리언스의 그 아주 피크 포인트를 찍는 그런 아주 환희의 상태, 환희 삼매라는 게또 있죠. 예, 그런 상태로 들어간 것이 어떻게 보면 명상의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노력한다는 거는 어제 그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의도적인 마음이 되기 때문에 명상의 마음과는 이렇게 턱턱 막히죠. 그러니까 중간에 턱턱 막히는 게 의도되듯이 잡는 거기 때문에 명상의 마음과는 조금 달라요. 이게 바로 명상이 어려운 이유예요. 명상이 어렵다는 건 의지가 아닌 상태로 살아온 경험이 우리는 거의 없고요. 의지가 버려진 상태에서 무엇을 행한 기억도 별로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한다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잡으려고만 하고 그것이 나를 안정화시킬 수 있게 나를 이렇게 보호하게 옆에 세워놓으려고만 하고 거기에 기대기만 했지 그냥 그것들을 다 버리는 거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익숙하게 만들면 나는 또 다시 명상의 삶을 살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명상이라는 건 그냥 흘러가듯이 바라보는 것, 그렇다면 거기에는 나라는 것이 우선 없고요. 나라는 게 없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는